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마 전모 연예인이 3년 전에 비해 인중이 이렇게 많이 길어져 원숭이형 얼굴이 되었다고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그분의 2년 전, 3년 전에 그 얼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0대나 20대 때즉 어릴 때의 얼굴 비율은 이 특급 연예인의 그 얼굴 비율의 준하였는데 성년 중년이 되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인중이 길어지게 되는 특징적인 얼굴 비율이 있어서 과연 어떤 얼굴이 그렇게 어떤 얼굴 비율에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연예인분과 비슷한 골격 구조의 사진을 한번 골라 보았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더라도 뭔가 이 얼굴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노란 점선 원 부분의 얼굴 중앙부가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연예인형 얼굴 비율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성 성분은 팔자주름, 귀족 부분이라는 하늘색 화살표의 코옆 거짐, 그리고 일명 고양이 캣 수술로 명명되는 코밑 거짐이 융기되어 있고, 코끝이 봉긋하면서 코끝에서부터 콧기둥, 인중, 윗입술로 이어지는 비순 각도가 연예인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 여성분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하는 그 촬영 각도는 흡사 한가인 씨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예쁜 얼굴인데요. 이마가 넓고 윗니마 경사가 위로 이렇게 까진 부분이 카메라 렌즈에서 이렇게 멀어가지고 그 비중이 좀 줄어들어 보이고 있으며 광대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그턱 부분이 렌즈에 가깝게 있어서 이마는 작아지게 보이고 턱은 보완되게 사진 각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약간 얼굴이 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눈과 입가의 삼각형을 그어보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간부가 긴 얼굴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 길이는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인데 이 여성분이 코가 특별히 길거나 인중이 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인중이 급격히 길어지는 얼굴형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골격성 중안부 길이는 하얀 선 사이이고, 골격성 인중 길이는 까만 선에서부터 아래쪽 하얀 선까지입니다만, 이 여성분이 인중이라고 느끼는 길이는 핑크색 화살표 길이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골격성 인중 길이로 표현이 되는 파란색 화살표 길이가 100%라고 할 때, 핑크색 인중 길이가 70%이면, 7부 바지, 그러니까 바지 길이에 비해서 바지 길이가 7부인 바지격인 것이고, 좀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 그 인중 길이가 90%가량 윗니를 덮고 10%만 이빨이 보이게 되면 9부 바지만큼 길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니가 안 보이고 도리어 아랫니가 보이게 되는 비율은 파란 화살표 길이보다 핑크색 화살표 길이가 더 길어진 11부 바지, 12부 바지로 이 아랫단이 이 땅에 이렇게 질질질질 끌리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인중 길이 늘어남에 대해서는 동안 비결 관상성형에서 세계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인중 길이 비율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중이 급격히 길어지는 연예인 타입과 그렇지 않은 연예인 타입의 얼굴을 이두 분의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이 모두 윗니가 보이는 7부 바지, 8부 바지의 인중 비율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다리가 짧고 오른쪽은 다리가 긴 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는 인중살이 아닌 인중뼈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 모두 파란색 화살표보다 핑크색 화살표 길이가 짧은데 차이라고 한다면 파란색 화살표의 절대 길이, 즉 인중뼈가 오른쪽이 긴 얼굴입니다.
오늘 주된 얼굴 분석을 한 모델의 경우 이와 같이 인중살의 길이가 짧아서 중안부 긴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입 주변부를 확대해 보면 윗니의 아랫부분이 아랫입술에 덮을 정도로 이 아래에서 위로 아랫입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붙어 있어서 그냥 윗입 이빨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바짓단이 5부, 6부로 짧아 보이지만 인중뼈 골격은 긴 비율로 향후 인중이 급격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 얼굴형인 것인 겁니다. 오늘은 인중뼈에 여기 잇몸뼈의 길이가 이렇게 길 경우 원래 인중살이 이렇게 짧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발치 교정을 하거나 팔자주름 필러를 맞거나 귀족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코 성형을 해서 코끝을 이렇게 들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인중살이 그휘 늘어나 얼굴형이 원숭이상으로 이상해지는 연예인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표정 근육 운동법, 그리고 보톡스 시술법, 그리고 중안면 리프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